짜증나. 아니 그게 얼마나 진짜 야수한테 고통의 시간인지 진짜. 와 그랬잖아요. 공이라도 좀 움직이면서 일해야 되는데 본래 세 개 말로 만들어 놓고 그냥 야수 가만히 이러고 있잖아요. 다음에 의리 이제 선발 때 있잖아요. 글러브 안 갖고 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라 그러자. 우리 left 3 walks in a row and 3 strikes in a row. Good time. That was awesome. I mean get the base full and get all three outs by strikeout. That was unbelievable. That was amazing. As soon as he went one into the dugout. Oh, that's a way to show them, hey, don't do that again. 힘든 경기야. 어때요? 우리가 대체 왜 이러지 이러고 있어서 뭘 던지면 스트라이크를 잘 던질 수 있을까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. 아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중요한 경기인데 이거 또 노안 말르라니. 진짜 걱정이 많았죠 그때는. 아, 무산 말루를 막는 거는 진짜 되게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. 또 잘 막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. 저는 어떻게든 나가서 점수를 많이 안 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포수는 나가서 점수를 최대한 안 주는 게 기분이 제일 좋기 때문에 결국에 점수를 안 줬으니까 좀 너무 좋았었어요. 의리요? 아 그 시합 끝나고 자 그래서 이거 창원 애쉬파크에 물을 놔두고 갔어요. 이거 물을 좀 들고 오라고. 브로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. 착잡했죠. 막았습니다. 그거 그냥 장난친 거죠. 쇼맨십. 저는 원래 약간 그런 거 좀 잘하고 보여주기 플레이. 제가 뭐 우리 같은 야구가 원래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삼진 잡고 싶어서 잡는 것도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죠. 뭐 안 들고 나가라고 해야죠 뭐. 찬우 형만 찬우 형. 세대를 초월한 소통. 장난 이거. 저는 형들 진짜 되게 믿는데 그게 좀 마음처럼 잘 안 돼서 힘든 거 많이 가자. 자, 3일 만에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합시다. 예. 네. 하나, 둘, 셋. 아이.
감사합니다.